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. 비슷한 시각 국회 본회의에선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. 취임한 지 하루 만입니다.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.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내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.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는 여야의 데시벨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. 야 6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말이 말을 덮었습니다. 방송사의 경영을 감당하는 이사 선임을 5시간 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것은 굉장히 무도하고 무법한 일입니다. 네.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 날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반노동, 반노조라는 비판에 일방적인 낙인찍기라고 항변했습니다. 제가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우리 형님도 노조 출신이고 제 동생도 노조를 만들다가 감옥까지 들어본 것까지 반노조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.